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만의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에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배경, 그러니까 육적 배경, 육적 배경이라 하면 뭐 가문일 수도 있고 또 뭐 학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자기 배경들이겠죠. 그런 것을 자랑한 걸 참 기뻐한다. 바울은 사실 그런 자랑을 성경 어디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겨우 자기 이야기를 해봤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 삼아 하는 것 정도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16절에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이게 보통은 자기 자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그 나를 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좀 팔불출로 여겨도 좋다. 나 좀 어리석은 자로 이해해주고 내가 자랑하는 자랑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요즘 이렇게 자꾸 옛날에 있었던 간증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면 가끔씩 이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듣고 싶은 게 뭐냐 선교사한테 선교 보고예요. 지금 학교 사정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교회는 얼마나 개척이 됐는지 뭐 이런 거 선교 보고라고 그러죠. 되게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 시간이라는 시간 내내 선교 보고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고 또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선교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한 5분에서 조금 길면 한 7분 사이에
학교에 관한 동정을 짧게 말하고, 자, 여기서부터 선교 보고 끝입니다. 지금부터 설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누어서 설교 시간에는 절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붙여서 그냥 딱 설교만 하고 가요. 근데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이제, 예, 오늘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16절 말씀하고. 이제 어떤 교회에 갔는데, 권사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 권사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권사님들만 2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간 뒤에, 정말,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만큼은 설교가 아니라, 일단 이상하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간증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설교만 하고 왔을 때는 제가 사례비만 받고 왔는데, 간증을 하고 난 뒤에는 그 권사님들이 봉투를 많이 나중에 뭐 저를 일부러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 16절 말씀이 딱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사게 되고, 그래서 아, 설교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선교지에 막 있었던 막 그 막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 너무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안 하고 자꾸 선교지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구나 해서 처음 알아서 제가 사실 거기서 그 이야기 한 게 전부거든요. 그 얘기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뭔 이야기죠?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더라도 그냥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참 목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작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분을 자랑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지 우리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통 뭐 간증 이야기하고 그 간증 속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사실 이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 교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바울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향한 그 글자 하나하나 속에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들, 그 서신서마다 흐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참 느껴져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참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그런 모습들은 참 너무나도 많은 귀감이 됩니다. 여기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바울이 했던 그 말 속에 그 속에 있는 진심 말이죠.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11장을 쭉 강의를 좀 해드렸었죠. 짧게나마. 근데 조금 되게 아쉬워서 이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짓 일꾼에게 왜 사람들이 속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저기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4분의 1인데 참 답답한 거는 그 4분의 1의 힘이 4분의 3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라고 이단의 판명을 받지 않은 교회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근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요새는 전도하는 사람 봐도 불안해. 그치? 겁나죠. 진짜 교회는 별로 전도 안 하고 딱 들어보면 이단들이 와서 너무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뭘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 쭉 읽다가 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저 세상에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와 이간시켜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종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붙이는 말이 뭐냐면 기성교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우리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그 뭐 교주죠. 그 사람에게만 열어준 특별한 은혜야. 이렇게 하고 마치 자기들이 날 별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꼭 설교를 하면서 뭐를 하면 기성교회를 비판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걸 계속 듣다가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기성교회 그러면은 벌써 아 복음이 없는 곳 거짓종 이렇게 돼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이분법으로 자꾸 내 신앙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야죠. 아닌가요? 끌어안고 가야 돼요.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누구도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반드시 누구든지 있어요. 그걸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그게 하나님이 다뤄보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 속에다 넣어놓고 그 모두가 건강한 지체들이 조금 조금씩 도움을 줘서 이 약한 지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너는 쓸모없다고 만약에 손이 발도록 야, 넌 쓸모없다. 발이 손들어 쓸모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손과 발은 보이는 지체 그렇죠? 이게 움직여도 보이고 손을 올려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손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안에 있는 내장들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지 스스로 혼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언젠가는 강해질 때가 있고 그 연약한 지체가 강해졌을 때 자기 기능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한 지체들이 약한 지체들을 받들어주고 기다려줘서 그거 해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대상들을 바라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도 내게 오는 자는 다 주님의 말, 내게 오는 자는 다 받아들인다고 했는 그 내게 오는 자 중에 열두 사도도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간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교회는 아, 저 사람은 오지마,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는데 우리가 다 타인이 만났는데 왜 없겠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거기다가 그래 그나마 우리는 코리안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다른 저게 이민자들, 우리 여기 코리안 커뮤니티 말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집트 그 두 분도 보세요. 시간 참 처음부터 참 교육시켜 나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10시 그러면 이 사람들 10시 개념이 있나요? 잘 없어요.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꼭 10시까지 와서 차를 타고 와야 된다. 그거 처음에 정말 지키기 힘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집 앞에까지 오라 그러고 세상에 미안하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차이가 얼마나, 우리 같은 커뮤니티 안에도 다른 사람이 힘든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투덜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끌어안고 그냥 뒤집어지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두 번째는 왜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에게 양육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하고 이제 기성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단에서 배워본 사람들은 기성교회로 돌아와서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계속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기성교회는 복음이 없다. 참 좋은 우리다. 저쪽은 가짜다. 이렇게 그게 떠나가질 않아요. 참 무섭죠. 그래서 차라리 이단에 있다가 많이 잘못 알고 온 사람보다 아예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훨씬 우리가 양육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백지 상태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 바깥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을 하는 데는 진짜 어려워요. 교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교도소는 교정하는 곳입니다. 교정이 뭐냐면 쇠뿔을 제자리에 갖다 놓다. 여러분, 소뿔 말이에요. 소뿔을 그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교정이에요. 교정은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뿔이 처음에 날 때 제대로 나게 하는 게 쉬울 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에 흐름이 있고 분위기가 있다. 여기 안 맞으면 가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사람을 따라갔냐?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속였을 때 왜 사람을 따라갔느냐?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면 사람을 따라가요. 언젠가는 거짓 사람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빛나지 않아. 저 하찮은 사람같이 보여요. 거짓이 훨씬 빛나. 빛나는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훨씬 빛나 보이는데 바울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여기 이걸 보면 이게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꼭 진짜는 안 보이니까 못 따라가고 가짜는 빛나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는 어떤 관계로 우리가 맺혀져 있죠? 믿음이라는 관계, 소망이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 신앙은 그 뿌리가 이렇게 내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훗날 그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이 산발이처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 속에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물밑을 듯 들어와 있어요. 안 들으면 몰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뭐 막 살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믿나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설프게 복음을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되면 야 진짜 구원 받았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가서 사람들을 올가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그게 밀착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두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교묘하게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와서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감하시죠?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개역개정에는 괴휼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만,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로 보면 올무와 덫을 놓는 자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올무를 놔서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 덫, 그래서 속임수로 변질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여서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두려워요. 모르면 함부로 사는데 아니까 더 두려워요. 그런 것처럼 거짓과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간사하게 위장하여 교회에 침투한 세력들. 참 이제는 저게 뭐죠? 이단들도요.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그저 은사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 청년 때는 가짜 은사들, 은사자들이 많이 귀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고 속여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은요.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속이는 방식과 지금 속이는 방식은 달라요. 지금은 교묘하게 사람들이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덫을 놔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잡혀 있어요. 복음은 자유예요. 그런데 거짓은 잡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유 안에서 철저한 질서가 있고, 자유 안에서 아주 뭐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양육하는 방식과 여기 거짓 사도들이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요. 바울은 섬겨서 사람들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해서 덫을 놓아서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건 사실 복음 안에서 정상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저 헤매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그럴 때 딱 뭐 불러다 놓고 뭐 축사나 이 경상도 말이 막 자고 나니 했었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가르치고 기다리고,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그걸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섬겨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회가 두 가지 형태의 목회가 있어요. 앞에서 사람들을 쫙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목회가 있고, 뒤에서 섬겨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챙겨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돕는 목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 목회예요. 막 앞에서 확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토닥거려서 우리가 뒤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원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섬기는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군림을 했더라면 아까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군림을 해버리면. 어쨌든 그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한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아유, 디도서가 어딜 갔나. 디모데 후서 다음 디도서일 텐데 여기 있네요. 자, 디도서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불복종하는 새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파 중에 그러한 자. 할례파는 뭐죠? 유대. 예, 율법주의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대요.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 사람들이 잘못되면 지적해서. 그렇게 가르쳐버리냐면은 사람이요? 잘 봐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놓으면은 사람이 2중, 3중 인격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엄격한 부모 아래는, 부모에게는 그 아이의 인격이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그 무서운 사람이 지적한 얘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 앞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기막힌 얘기를 안 그런데 내 앞에서는 이런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서는 안 될 걸 가르친다는 거. 예, 근데 가르친 거 같이 보이거든요. 왜? 효과가 금방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러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완전히 2중 3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그래,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 뒤집어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로마서 16장 18절 19절 로마서 16장 18, 19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뭐를 섬겨요? 배를 섬기다. 이 배는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먹었던 거 그 배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기가 막혀. 이런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해. 말도 너무 정중한 그럴듯한 언변. 순진한 사람들이 순진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모르고 마음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타겟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착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있대. 그 착한 게 아니라 밀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만 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찾은 분 빨리 좀 읽어봐요. 14시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11장 14, 15절. 제가 읽을까요? 14, 15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라 그들의 종만 그자. 자, 사단의 종들이 무슨 종으로 가장하더라? 의의 종으로 가장하더라. 의의 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의 종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인가요? 믿음으로인가요? 믿음으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 그가 내가 더 의롭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준 의의를 뒤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서 자기 종을 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사람들을요 종 삼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진짜 편하게 목회들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의의가 뒤바뀌어버리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 의,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가르쳐서 의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이, 말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실제 교육시킬 때는 율법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 가보면 분위기가 딱 달라. 완전 달라. 어떻게 다른지는 묻지 마세요. 보면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 행득이, 이 행득의 이런 쪽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가 이 신칭의로 돌아선 사람이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뭐가 있어요?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가렸죠. 이상하죠. 그것이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돌이키게 되어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을 자기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신칭이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사단한테 잘못,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 걸려서 잘못 배우게 되면 또 이 행득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너희가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종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단도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는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득이로 변개시켜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이 먹게 만들어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는 뭐냐, 이 행득이에요. 그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요? 19절부터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같이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누가 너희를, 여러분 이 행득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삼키기, 착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 남들보다 저 우리 진짜보다 바울보다 자기가 낫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잘못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여. 아이고, 다들 그냥 저 아래로 보이고 나만 오라 보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불쌍하게, 우리 같은 사람도 모르죠. 저 불쌍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다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생각,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놓고 사실 그 앞에 있는 교주들은 뭡니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아주 누가 그러면 쪽쪽이란 말 잘했더라고요. 빨대 꼽아가지고 다 빨아먹고 사람들 완전히 그 메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더라는 거예요. 이 행득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쭉쭉 살펴봅시다. 사람을 추종하다 거짓 소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으로 삼거나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노예의 복음으로 바꾸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 복음이죠. 완전히 사람이 덤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키거나 라는 말은 가산을 탕진하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이상하게 이단에게 가면 재산을 다 탕진하게 돼요. 우리 리드컴 살 때 바로 뒤에가 그 이단 교회였잖아요. 아, 그 이단 교회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사실 그 리드컴 같은데 그 땅값 얼마나 비싸요? 그 2층 그거 교인들이 자기 빚내 갖고 그 다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요, 무조건 이혼시켜버립니다. 완전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키거나, 그 다음에 착취하거나, 이 착취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그물에 고기를 가두는 것,
새 장에 새를 가두는 것, 가두어졌다. 여러분, 고기가 바다에서 혹은 물에서 자유하고 노는 것이 고기가 얻은 자유 아니겠어요? 새는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두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졌다. 이 말은 허풍을 치다 이런 뜻인데요. 허풍. 허풍을 쳐서 사람들을 그 어떤 허풍을 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허풍을 쳐서 그 사람들을 높여놓고 자기가 마치 되게 높이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허풍을 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단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이게 빠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여기가 진짜라고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그쪽에서 이렇게 높여놨던 것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 뭔가 또 자기는 높아져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다 아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을 해보면 뭔가 또 모자라는 것 같고, 아시겠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건 낮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에게 짧게 위로해 주는 것은 좋으나 위로가 지나치면 그것도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돼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해야 할 수준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더 많이 책망을 들어야 하고 더 많이 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래야만 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 서로가 그런 걸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요, 그건 정말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신학교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요즘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신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이제 학교를 할 때 정말 우리 중국 애들 진짜 제가 훈련소처럼 했거든요. 새벽 내가 몇 시에 계신지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요. 애들 이제 5시 반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하고 그 학교가 되게 멀어요. 처음에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진짜 내리면 통태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정신 차는데 한 10분 걸려요. 그때 막 이게 추위가 한번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겨울만 되면 그렇게 추워요. 근데 도저히 매일 올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학생장 세워놓고 간사 세워놓고, 내가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른다. 그때 걸리면 알아서 해라. 애들이 이제 쫄아 있는 거지. 바깥에서 매일 내가 혹시 오나 보라 이제. 그러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대고 바깥에 나와서 구보하는 거야. 그 운동장이 있어요. 시켜놔서 그 스케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밥 먹고 학교 와서 이제 오전 강의 마치고 오후 강의 마치고 저녁 학교에서 먹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초창기에는 우리 그 훈련소 가면 그 옷 타고 이불 갠 거 가지고 각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거 할 줄 알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 줄 알지. 그걸 교육시켜 가지고 옷 그냥 이렇게 가가앉으면은 불러갖고 혼내고 샤워 안 하면은 손 가서 당장 야단치고, 진짜 참.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누구도 못 가르쳐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배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룰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진짜 분명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이에서,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그치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훈련은 모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훈련시켜놨더니 잘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해요. 얘기 들어보면 목회들 잘하고 있어요. 네, 참 고마워요. 이번에 가서 보면 참 아,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은데 받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개인의 일도 철저한데 우리 여러분들 고객 앞에서도 철저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하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하면 지금 딱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풀어놓으면 여태까지 가두어진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람들이 용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두어지면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뺨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하,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요 이렇게 가두어지잖아요. 맞아도요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휴, 다 뺏기고 종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메어버리니까 세상에 가두어져 있고 그물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다.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참 사도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후서 12장 14에서 18절 한 장만 더 읽으면 돼요. 시작.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가까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에게 간계를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내 형제와 그와 함께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에게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인데 언제 물질을 탐하더냐?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거짓 사도는 뭐를 탐하더라? 그렇죠. 취, 자기 배를 위해서 하더라. 진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아, 저게 진짜고 저기가 가짜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를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아주 가까이 쓰고 내 자신마저 쓰리라.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부모처럼 다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결혼해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 사랑해도요 부모 사랑 10분의 1도 못 따라간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낸 디도 나하고 디도하고 다른 게 있더냐? 그 왜 디도가 그런 자랑을 하느냐? 디도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 직접 가르친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르친 제자는 곧 누구?
바울이죠. 제자를 보면 스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가서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자, 한 군데만 더 봐요. 20절, 21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도가 무엇이 달랐는가? 20절, 21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유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다 누구에게? 율법주의. 여기에 배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험담, 수군거림, 교만. 내가 갈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가서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지 방문했을 때까지 혹 해결되지 않을까 멀리서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지금 늘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바울. 이게 진짜 부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울은 자유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스스로 그 신앙을 형성할 때까지 사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서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적으로 자라고 스스로 독립하면 그걸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는 뭘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물에 가두고 율법에 가두고 또 세상에 가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요동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라 라고 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더라. 바울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진짜를 보는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우리에 가두지만 아버지는 참 사도는 그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모습이듯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하고 빛나고 드러나고 뭔가 뚜렷해 보고 선명해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가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허비되고 때로는 실패가 우리 앞에도 허락되어 있듯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걱정하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교회가 오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